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모발이식 수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. 모발이식 수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. 절개법과 비절개법인데요. 첫 번째 절개법은 후두부에서 피부를 1cm 정도의 넓이로 절개한 뒤 그 절개한 피부에서 모낭을 채취하여 이식하는 방법입니다. 이때 후두부의 절개 부위는 추후 시간이 지나면 머리카락 사이로 하나의 옅은 선으로 보여집니다. 두 번째 비절개법은 후두부 채취 부위에서 펀치로 구멍을 내면서 모낭을 채취하는 방법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후두부에는 구멍 자국이 남게 되며 추후 시간이 되면 머리카락 사이로 옅은 점 형태로 보여집니다. 절개법의 경우 후두부에 절개선이 남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절개된 피부에서 모낭을 채취하기 때문에 온전한 모낭 조직을 다 살리면서 이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즉, 생착률이 조금 더 안정적이다는 이야기죠. 반면 비절개법의 경우 후두부의 점 형태로 티가 거의 나지 않은 흉터가 남는다는 장점과 통증이 절개법보다는 적다는 점이 있습니다. 위와 같은 특징 잘 생각하시고 각자에게 맞는 수술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은 결과를 응원하겠습니다. 다음 편에 또 만나요.